노래는 잘못과 함께하는 덕흥과 동 신화 멘탈이고 있다며 세전투 대망의 결승전 결승전에서 테란이 프로토스를 상대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테란은 왕자 이변을 만들어낸 징크스로 유명한 프로토스와 세 마리가 주제를 지나 모두 패배했다. 스카이 전형 스카이 전이 서버스탄이 결승전 각각 패했다. 기사내용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것은 이묘한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태란이란 종족의 약점이고 태란이란 종족의 한계인 것인지 과연 이 인들마저 뛰어넘을 수 없는 강의가 시작하죠. 스포츠를 넘어 스타리그를 넘어 e스포츠 사상 이정표가 될 만한 경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이곳은 테란 이윤호 선수 진영에 다시 돌아온 타워크로스입니다. 막판까지 왔습니다. 자 이윤호 선수의 어머님 모습이고요. 어머님 모시고 이 큰 경기장에서 승리한 적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윤열 선수인데 최종전까지 왔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어머님 모습에 마지막 환한 웃음이 감격의 눈물이 오늘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 오영정 선수 모습이죠. 야 진짜 이 역대 그 예,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예, 5경기 전 관중들의 양 선수에게 이제 화이팅을 기원하는 외침이 정말 엄청났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네. 경기가 딱 시작되고 나니까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정말 아, 그 네. 폭풍전야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이 얼마만큼 큰 폭풍이 몰아치려고 이렇게 조용한지 네. 아 정말 그 머리가 쭈삐쭈삐 서는 그런 긴장감이 좀 느껴집니다. 자 우전 다섯 번째 경기 과연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양 선수들 네. 뭐 가을의 전설이 재현이 되건 예, 첫 골든마우스의 영광이 탄생을 하건 예, 이런 정도 시련은 겪고 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 어떤 예, 어떤 결과가 되더라도 말이죠. 힘들었기 때문에 5경기 승자는 더욱더 빛날 겁니다. 3대0 승부가 아니거든 그것도 역시 멋집니다만 네 일단은 뭐 양 선수들 모두 다 무난한 형태로 네, 출발을 하고요. 아, 곧 정찰은 뭐 첫 타겟이 딱 맞았습니다. 상대편의 초반 체제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 선수들. 네, 예, 이 맵은 아무래도 또 예, 어떤 개방된 형태의 맵이기 때문에 뭐 이윤열 선수가 첫 경기에는 입구를 틀어 막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오영정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 프로토스가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이런 경기를 한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네. 지금 일단 이윤열 선수의 움직임은 머린 생산하면서 일단 원팩 더블을 그렇죠. 시도하겠다는 거고요. 입구가 열려 있어서 사업 드래곤의 압박이 심하지만 그거는 벙커 건설을 통해서 뭐 입구 쪽에 큰 입구 쪽에 벙커 건설을 통해서 시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앞마당을 가져가려는 것 같습니다. 예, SCB 한기로 예, 일단 또 개수를 채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야 이번에는 구석구석 꼼꼼하게 버린 가보죠. 자 놀면 안 됩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또 이까 프로브는 또 밖에 나와 있어요. 예, 입구가 안 막혀 있으니까 예, 가능한 겁니다. 밖에 있다가 나중에 갖고 슬그머니 들어가봐도 되는 거죠. 야 꼼꼼히 정찰하네요. 프로브 특히 승진 진짜 나와요. 바로 그 앞선 4경기에서 1등 공신이 프로브 정찰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확신을 안 주려는 거죠. 예, 그런 거에다가 또 이 맵에서 어떤 이 테란의 사각 지역에다가 박성훈 선수가 게이트웨이를 지어가지고 예, 허무하게 패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정찰해주고 있어요. 네. 이윤호 선수 제 기억으로 바로 한지 저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양 선수들 뭐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 실수하면 치면 이번에 한번 실수해서 결승에서 무너지면 언제 다시 이 자리에 올지 몰라요. 네. 두 번 다시 못 올 수도 있는 결승입니다. 로버티스 퍼실리티를 올렸나요? 아 가네요. 네. 야 스타포트 예. 이거는 원팩 예. 더블인 것처럼 보여주고 그렇죠. 예. 드랍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전처럼 일단 SCB 한기로 내가 이렇게 채취를 하고 있으니까 예. 원팩 더블 그리고 내 본진 안에
상대방의 일꾼이 들어와 있나 안 있나를 구석구석 꼼꼼하게 정찰한 그렇죠. 이후에 스타포트.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선 4차전 경기에서는 오영조 선수가 심리전을 걸지 않았습니까? 이번 경기는 이은열 선수가 심리전을 그렇죠. 거는 겁니다. 예, 오영종 선수는 그냥 투게이트 웨이고요. 탱크와 함께 일단 병력을 전진시켜보는 이은열이에요. 어디까지 압박을 할지 이은열. 참 예, 오영종 선수가 예, 야 그런 심리전에 잘 안 넘어갔네. 프로브 조심해야 돼요. 저거 기습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은열 일단 자 필드를 감춰야 됩니다. 이번 경기는요. 참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종족과 어떤 종족이 경기를 하든지 간에 예. 한시 쪽에 나온 선수가 다섯시 쪽 나온 선수에게 어떤 수송선을 예. 이용해서 타격하기에 참 맵이 좋거든요. 입구로 머리 탱크로 두들기고 드랍십은 벌처를 태워서 예. 본진에 떨굴 생각인데 지금 병력들이 다 전진 백스에 있거든요. 예. 지금 오영조 선수가 약간 위기인데요. 그렇죠. 예. 상황에서 지금 야 스타포트 예. 올라옵니다. 예. 예. 지금 두 게이트에는 출발을 했습니다만 예. 본진으로 벌처 드랍하겠다는 건데 예. 아, 투게이트에 출발 아니고 예, 빠르게 투게이트에 출발을 했습니다만 아, 본진 쪽 비었죠? 오영정 선수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상대편을 뒤로 칩니다. 이은열 멀티가 빠르죠. 오영정은 전진 병력도 막아내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뒤로 치면 예, 지금 휘둘리겠는데요. 딱 맞아요 지금 이은열 예, 상대편 예. 뒤로 제대로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앞마당 시야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예, 일꾼들을 앞마당으로 일단 옮길 수 있습니다. 아, 벌초가 근데 왜 두기인가요? 네기라면 이건 이은열 선수의 심리전에 일단은 당했거든요. 네, 야, 자, 근데 더 치러날 수 있어요. 예, 아직 더 치러나릅니다. 그런데 예, 병력을 빼기가 아직까지는 많은 피해는 아니고요. 옵저버가 나온다면 탱크까지 왔어요. 여기 주력 병력이 왔습니다. 예, 일단 옵저버도 확보했고요. 그래도 더 치러나려는데 예, 옵저버가 왔기 때문에 지금 예,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야 그리고, 되고요. 그리고 예, 컨트롤 싸움이라고 했을 때 넓은 지역을 싸워요. 지금은 마인 옵저버 이야 이게 안 터졌어요. 머리들이 이은열 선수 근데 이은열 선수도 지금 멀티 포기하고 여기에 집중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걸로 큰 피해 못 치면 안되거든요. 그래도 예, 마인 역대박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모든 마인을 제거를 했다는 거 네. 예. 그래서 일꾼들이 다시 일을 재개를 했어요. 예. 리네르 체츠는 탱크 잡혔고 지금 오영종 선수가 잘 막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 정도 피해 끝이죠. 예예 예. 오영종 선수도 어느 정도 피해는 물론 있기는 네. 입었습니다. 그러나 멀티가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지금. 아, 자 그리고 곧 여기는 정리가 되어 옵저버가 네. 도착하거든요. 지금 프로브를 나름대로 잘 빼줬는데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이은정 선수는 또 지금 드랍십을 이용하는 거죠. 자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지. 야 참 양 선수 정말 집착하네요. 이거 정말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예. 야 그거 진짜 예 얼마나 살 떨립니까. 아까 이거 정말 수비가 오은정 선수가 수비 거의 됐어요. 오은정 선수가 너무 잘 막았거든요. 예. 자 이러면 오은정 이제 어떡합니까. 오은정 이제 예. 어떡합니까. 이은열 선수는 병력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스타포트 예 그리고 스타포트 에드온과 드랍십에다 투자를 한데다가 지금 병력이 지금 이은열 얼마 없거든요. 저 드랍십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오영정은 공격하래요. 수비의 경력 병력에서 배치하고 있어요. 예, 예, 오영정은 멀티가 빨랐고 그리고 많은 병력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 이은열 선수의 전략적인 플레이만 막아내면은 내가 승기를 참다 1경기보다도 오히려 더 유리하게 초반을 예,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상태로 출발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잘 막았기 때문에 오영정 선수가 멀티도 빠르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자 병력을 어떻게 분산할 수 있을지. 자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면 이훈열도 안마당에 막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전사업 선수가 왔네요. 오늘 3위니까 예. 네. 자 이거는 오윤조 선수 상대로 이훈열 선수 조금 조급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어쨌건 그래요. 예, 드랍십을 간 이상 드랍십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피해를 줘야지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또 막혔거든요. 네, 자 이게 시간을 끌어주는 정도의 텐데. 아, 예, 일꾼 지금 또 예, 벌쳐 두기 드랍하고 일꾼 하나 잡았죠. 예, 150원 투자해갖고 예, 상대방 한테 50원어치 타격 준 거거든요 지금. 네, 자 아무튼 이은열 앞마당을 가져갔고요. 야, 지금 이거는 예, 좀 전에 아카디아 경기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반대입니다. 프로토스가 언제 나오느냐가 지금 테란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하거든요. 네. 토스가 나오지 못하도록 뭔가 계속 이은열 선수는 프로토스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으려고 계속 드랍스 네. 플레이해주는 거죠. 단기로 공세적인 예.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그나마 예,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인을 건설해 대해서
지금 시간을 잘 벌고 있고요. 네, 근데 7석 이제 가져가는 갑니까? 예, 앞바닥 언덕을 활용하려는 모습이겠죠, 윤혁 선수. 어? 예, 지금 마인 때문에 넥서스를 지금 못 소환하는 거죠. 자, 근데 정리를 자, 7석 먼저 한 걸음 더 확장을 빨리 가져갑니까, 윤혁? 여기 올 줄 어떻게 알았죠? 양쪽 딱 걸렸어. 양쪽 다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예, 와, 셔틀도 이거는... 있어요. 예. 자, 이러면 자, 일단 병정 떨구는데 서고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야, 그래도 얘 이런 상황에서 잡혔고.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의 벌처 등등 또 스파이더맨 벌처로 계속해서 시간을 버는 플레이를 윤현 선수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자원 소모가 심하거든요. 아, 스타게이트 왔어요, 스타게이트. 네. 자, 그러면 추가적인 확장 7시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동이요. 네, 이은열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사실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컨트롤도 좋고 계속해서 저 의지와 기세도 좋아요. 근데 오영정이 너무 잘 받고 있어요. 피해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오영정. 자, 7시 병력과 함께 가져갈 수 있을지. 프리피컨. 네, 이은열 선수의 파상 공세가 계속적으로 막히고 있긴 합니다만 정말 눈부시거든요. 근데도 오영선 선수는 또 잘 막아내고 있는 분위기고요. 수비를 너무 잘해주고 있고 지금은 또 그 캐리어를 모아서 어쩌죠 이런 거보다도 캐리어 한 기 두 기만 나와도 이윤열 선수가 지금 지상 유닛 또 얼마 모아놓은 게 없는 상황에서 골리앗을 메카닉에다가 추가해야 된다. 그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탱크가 또. 추가되면 빠르게 조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드랍십 때문에 그나마 얻은 효과는 상대 병력을 묶어두고 분산시키지 않았습니까? 확장기지 가져간 것도 아니고요. 벌처 탱크도 얼마 없는 가운데. 근데 이러시마저 막히면 이윤현 선수 안 되거든요. 벌처 탱크도 얼마 없는데 캐리어 곧 뜬다고 골리앗 추가해야 되면 이렇게 여태까지 쌓여있는 드래곤하고 쌀이 됩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셔틀도 있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에게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병력 깨 맞고 지금 스타게이트 불 들어갔어요. 이윤열 선수의 이거는 전제 이윤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를 할지. 저 오영대도 추가 확장 이런 거 없다. 지금 병력에 집중하고 있어요. 질럿이 쌓이게 되면은 못 뚫거든요. 네. 빠르게 전진해야 됩니다. 이윤열 선수. 지금 여기서 그냥 거의 엎어질 겁니까? 지금 아까 그래도 탱크 6기까지 늘어났어요. 탱크 4기였을 때는 그냥 드래곤만 갖고 드리밀어도 뚫릴 수도 있었어요. 시간 주면 안 돼요, 이윤열 선수. 질럿 추가되거든요. 아까 4차전도 발업 질럿 확보할 시간 줘서 밀리지 않았습니까? 발업 질럿 나오면 그때는 캐리어도 근데 지금은 또 이윤열 선수 탱크가 너무 전진 배치돼도 안 됩니다. 왜냐면 탱크가 지금 몇 개 안 되거든요. 정말 촉박한 시간 싸움인데요, 지금 두 선수. 발업 질럿과 캐리어 거의 동전할 것 같고요. 이윤열 상대편에 앞마당까지 왔습니다. 오영정 참는데요. 캐리어 한 기만 나오면 밀어낸다는 생각 때문인가요? 정말 피발리는 순간인데요, 양 선수. 자, 골든 버스야, 가을의 전선에. 2년 연속 다 7연이네. 한순간의 선택으로 지금 양 선수의 운명이 갈립니다. 어차피 이윤열은 지대공 병력 없다. 발업 됐어요, 지금. 자, 들어갑니까? 자, 도용이 중요하거든요. 발업 질러서 단계 붙기 전에 승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셔틀에 의한 질러 떨구기까지. 지금 코트는 너무 좋았죠. 이윤열 전투 좋았고 이러면 안 가는 건 신경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윤열 선수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저기 들어가야 돼요. 달려붙어. 이렇게 되면 데뷔 다섯 키를 남았어요. 골든 바운스. 이윤열 선수 대단합니다. 이거는 아카디아에서의 장면과 매우 흡사해서 이거는 막히고 캐리어 뜨고 이윤열 지지 바로 그 직전 순간에서 마지막 집중력.